안녕하세요. 저는 이소영 작가라고 하고요. 그 도자 기반으로 해서 설치랑 다양한 매체 이용해서 기념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럼 작품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것부터 볼까요? 저쪽에 있는 저 볼까요? 아, 이거 그냥 메인 아, 메인 작품 작품부터 예. 네네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덩어리 흙으로 배꼽이 달려있는 어떤 덩어리진인 조형을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공간이 약간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. 이게 누가 앉았다가 일어난 것 같은 풍선 위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 것 같은 형상인데 이게 어떤 대지 위에 우리가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간, 분리돼서 떠나간 자리의 흔적으로 그 배꼽이라는 도상을 가지고 은유를 하고 있는데,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 있는 타일 또한 그냥 점토로 만든 흙 상태에 소성하지 않은 타일들이에요. 이게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도시의 바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, 그 위에 이제 스쳐 지나간 딱딱하고 무거웠던 것들이 지나간 그냥 그 흔적, 텍스처만 남긴 자리예요. 그래서 그 원래 진행하고 있던 작품과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. 아, 소송 안 왔다는 얘기는 흙이 흙이, 굳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네네, 거죠? 흙이에요, 지금은. 아, 예. 그럼 이거 물 닿으면 부서지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렇군요. 네네. 이 상태로 다 완성이 되신 거예요, 네네. 그리고 어떤 걸 볼까요? 이건 어떤 건가요? 아, 지금 계속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지금 저기에 있는 평면 작업은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예를 할때 사용하는 밑에 깔은 천이에요. 네, 회화의 그 캔버스 천과 같은 광목 천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게 형태도 그 작품 바닥면이랑 똑같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모든 그흙 활동이 이천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제 행위했던 모든 흙이나 그런 유기물과 싸웠던 이런 곰팡이 흔적 같은 것들이 다 이게 무늬로 아니면 질감으로 남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아, 그거를 남기시는 어떤 것도 역시 흔적이네요, 이것도. 네네.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그 노화되는 그 피부와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느껴서 계속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정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초입으로 보여드리는 작업입니다. 좀더 연구를 해보는 작업이에요. 위에 거는 뭐죠? 네, 지금 이거는 그 흐르는 것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가제로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게 점토라는 것이 그 어떤 물컹물컹한 가소성이 넘치는 어떤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우리가 흐르는 것을 잡을 수가 없듯이. 근데 일시적으로나마 혹은 그 도자의 매체를 이용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흐르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이 가능한 매체거든요. 점토라는 것이. 그래서 그 테스트피스로 한번 이렇게 형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. 사실 여기가 들어서 느끼는 게 이쪽에 있는 이것과 이쪽에 있는 이것 두 개가 이제 발자국을 찍혀져 있는 건데 네네. 저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가까이 가서 좀 할까요? 네. 이건 역시도 그땅 위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위에 스쳐 지나간 것이 또는 뭐 도시의 모든 사물들이나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체일 때 남는 자국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었어요.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땅과 바다의 경계에 있는 그 갯벌을 걷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발자국을 그 남기는 작업을 평면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.
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뭐 쓰인 재료라고 하면은 그 서해 갯벌 흙과 그 신체 아, 그럼 퍼포먼스를 이게 실제 갯벌이에요? 네, 맞아요. 아, 예. 제가 도자 조형 활동을 할때 혹은 그 미술 활동이 아닌 뭐 인간이 땅 위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의 이전에는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과 역동성이 전제가 되고는 하는데 그 사물이나 형태, 도시에는 그 운동성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로 정적이게 머물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전을 계속해서 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그 형태 이전으로 언두잉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기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이죠. 저쪽에 있는 저 작은 스푼들은 뭔가요? 네, 이것과 아까 마찬가지로, 같은 의미로 네네네. 가진 거군요. 제가 하는 활동들이 그리고 인간이 뭐든 하고 있는 그런 생산에 대한, 노동에 대한 활동들이 지나가는 것 아니면 흐르는 것, 사라지는 것들을 잠깐 잡아두려는 것들이라서, 네. 그 사실 이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게 어둡지 않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갯벌을 밟고 있는 발이 보여요. 네네. 그게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작품과 연결되는 작품인 건가요? 네, 지금 보이시는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신체는 제 어머니이신 62년생 여성의 발인데요. 그 중년의 여성의 신체가 흙을 이기고 헤치고 걸어나가는 어떤 흙과 이렇게 분투하는 듯한 그런 걸음걸이와 그리고 갯벌 흙을 밟으면서 그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촉각적인 느낌, 그리고 청각적인 느낌을 제가, 그리고 모두가 어떤 형태나 생산을 하고자 하기 이전에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유하고자 만든 작업입니다. 사실 제가 이제 도예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네네.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뭐 꽃병 뭐 이런 것들 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. 이게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회화나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이 재료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어떤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게 네. 도자 도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는데 그런 쪽 가지고도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할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네, 좋을 것 감사합니다. 같아요.